제17회 서울시 직업개고 창의 아이디어 어경진 대회 시상식 개최 27일 금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시상식 개최 제17회 서울시 직업개고 창의 아이디어 어경진 대회 대상 리사이클링 케이크 패키지 디자인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만능이팀 포함 총 30개팀 수상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하고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운영하는 제17회 서울시 직업개고 창의 아이디어 어경진 대회 시상식이 10월 27일 금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시상식에는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우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해 성과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만능이팀이 리사이클링 케이크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만능이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케이크 상자 받침대 띠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리사이클링 케이크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제안했다. 해당 제품은 범지구적인과 제로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시혜성 있는 동시에 저렴한 단가로 제작이 가능해 상용화가 용이하고 나아가 제품 홍보 방안까지 고려한 우수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에 이은 금상 수상작은 화장실 비상용 탈출 도구, 서울 인공지능 고등학교 써니퍼팀, 무선 벨 테스터기, 유한 공업고등학교 사랑의 아누리 팀이며 이외에도 은상 3팀, 동상 10팀, 특별상 14팀 등총 30개 팀이 선정됐다. 서울시 직업개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는 서울시 직업개고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를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회다. 대회 첫 해, 2007년 49개 팀의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 17회를 맞이했으며 총 54개 교천 30개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장해 수상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종 입상한 30개 팀은 4개 분야, 기계, 전기, 전자, IT, 디자인, 생활 아이디어 총 1030개 참가팀 중 학교별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 151팀을 가린 뒤 분야별 전문가 및 변리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하에 결선 진출 30팀을 선정했다. 이어 9월 18일 진행된 결선 심사에서 학생들의 발표 및 작품 시연을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 74개의 직업계고 특성화고 70개 마이스터고 4개에서는 기계, 전기, 전자 디자인 영상 인터넷 세무 등의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은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교보생명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청소년 문화교류 특화 시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문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yg.net